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아, 드디어 염불리 휴가 방지법까지 지금 청와대에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나하고 비슷해. 내가 진짜 그랬더니 나 주식 운영할 때 우리 부장님이 예비군 훈련도 못 가겠어. 야, 너만 빠지면 이 자식이 장 빠지잖냐. 야, 위약금 내. 이런 식이었다니까. 자, 오늘 어제는 건강검진으로 잠깐 쉬시고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염승환 차장님.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염승환 차장님처럼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3프로에서 너무 좋은 지금 기회가 생겼잖아요. 사실. 뭐예요? 그 주식대학? 네, 아. 3프로 주식대학을 하는데 네. 제가 또 1호 뭐 장학생이라고 1호 장학생이죠. 무료로 드릴 거니까 네. 네, 당연히 드려야지. 또 우리 저 염승환 차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준우 팀장이 네. 첫 번째 섹션에 나오니까. 아니, 그 메리츠 증권 이제 제 보고서는 거의 안 빠지고 다 보거든요. 다 봐요. 아, 네. 아니, 워낙 또 잘 쓰시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좀 장황한 말보다 네. 그냥 팩트하고 데이터로 아. 막 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주식 대학을 통해 좀 배워 가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페이지 탭. 아니 뭐 건강은 문제 없으시죠 검진? 아 참 결과 아직 안 나왔죠? 결과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이제 의사랑 잠깐 면담은 하는데 네. 뭐 이제 나온 데이터로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의사가 화들짝 놀라게만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의사는 네. 보수적으로 얘기하거든. 네. 근데 의사가 다 얘기하고 나서 네. 근데 뭐 사면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쓰셨죠? 네. 9월 달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 김프로님이시네요. 아 깜짝 놀랐지. 자 우리 염 사장님도 이제 점점 많이 알려주셔서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빨리 자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일단 뉴스만 몇 개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따가 뭐 이슈나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그 미국에서 이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신규 주택 매매가 좀 발표가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간단히만 설명드릴 게 이제 어제 뭐 뉴스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네. 여기 사업자가 드디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말 정도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이데이터가 이제 그 뭐 여기 금융위원회가 정확히 정의한 게 뭐냐면 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이제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관리, 자산 관리, 건강 관리까지 이제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뭐 일련의 과정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기업들이 이걸 좀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네.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자기 주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사업자들은 네. 이런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전엔 좀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이제 사업자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런 핀테크 시장 자체가 네. 커질 수 있는데 말에 좀 약간 이제 의외였던 게 어제 그 예비협업자 중에서는 그 증권사에서 이제 미래에셋 대우가 됐고 은행들은 대부분 됐어요. 뭐 KB, NH, 신한, 우리은행, 카드사도 됐는데 미넨지하고 토스, 카카오페이는 탈락을 했어요. 세 개. 그래, 카카오페이하고 토스가 근데 뭐 대주주 네. 대주주 뭐 적격 뭐 이런 게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1월 초에 다시 한번 또 그 인가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류가 미비한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이번 그 1차 예비 허가에는 새 업체는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의외였고. 근데 어쨌든 뭐 내년 1월 달에 다시 뭐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1월 말에 본허가가 계획이 돼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뭐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동차하고 이제 보험 같은 걸 할 때 이제 개인별로 뭐 맞춤 보험료를 그렇죠. 설정을 해가지고 좀 거기에 좀 적합한 차 보험
을 좀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자기 자산 소득에 맞는 그런 부동산 매물을 추천을 해주겠다. 네. 이런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대출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어쨌든 이제 이쪽 그 마이데이터를 통한 핀테크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니까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사업자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네. 장이 이제 1분 남았네요. 네. 아마 장 시작한 9시 기준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4만 6천 더 늦었어. 예, 연불리님 기다리신다고 더 늘었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시장이 진짜 좀, 네. 진짜 연불리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아, 그거 한번 보시죠. 진짜 오르는지. 우수상 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 지금 뭐 채팅창이 난리예요. EBS 투자 건. 네. 네. 원래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장 시작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예상 지수는 2,742 한 9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은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미국이 어쨌든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으니까 국내 증시도 일단 거기에 맞물려서 올라갈 것 같고, 어제 뭐 올라간 게 뭐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빠졌던 게 특별한 이유보다도 아까 박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국 증시 좀 급락하면서 좀 연동이 좀 됐던 것 같고 또 약간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었겠죠. 약간 이제 7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 네. 오늘 과연 최근에 증시 보실 게 뭐냐면 저런 급락이 한 번씩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전에도.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다 들어 올려 버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또 조정 없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만약에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은 강세로 일단 시작은 했고요. 오늘 일단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호가상은 좋고, 일단 오늘 두산페어셀이 2.7% 정도 올랐고요. 네. 셀트리온 1.5%, 이제 배당 상속세 얘기 나오는 삼성물산이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1.8%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음식료 업종이 좀 괜찮았더라고요. 보니까 음식료. 약세장에서. 근데 네. 오늘도 CJ제일제당이 좀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1%씩 대부분 지금 기업들이 지금 1% 이상 반등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하락하는 쪽은 뭐 고려 아연 정도인데 뭐 크게 빠지진 않고 있어서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이 한 3% 정도 올랐고요. 자율주행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만도잖아요. 그래서 만도가 2.6% 정도 좀 반등했고 어제하고 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가 지금 태양광이거든요. 네. 어제도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OCI도 요새 좀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8%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하락하는 쪽은 대형제약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예, 네. 6% 정도 하락하는 게 특징적이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올랐고,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도 좋았는데 네?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던 건데 아 그거요? 예. 네. 근데 그게 글로벌 전체 넷플릭스 그 드라마 중에 3등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예, 전 세계 3위. 스위트홈. 예, 스위트홈이란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저기 웹툰에서 대박이 난 거. 예.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주가 올랐는데 오늘도. 근데 사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새 막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막 디즈니 플러스도 그러니까. 예. 그 네이버하고 손도 잡고 이러니까. 네네네. 좀 부각하는 것 같고. 연락 올 때가 된다. 예. 동국제약은 이제 뭐 마데카솔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오늘 예. 그.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3.8%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코스닥 기업들 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다만 좀 악재가 하나 나온 게 메디톡스 좀 악재가 나왔는데. 메디톡스요? 예, 결국 그 식약처에서 아까 그 뉴스 보니까 네. 식약처에서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총 3개거든요. 네. 이게 메디톡신, 뭐 코어톡스, 그다음에 이노톡스인데 메디톡신하고 코어톡스는 이미 판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 못하게 했고 마지막 남은 게 이노톡스인데 이게 검찰이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 행위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로.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자로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세 개 다 판매가 금지되면 이게 뭐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네요. 네. 여기가 원래 공세를 취하다가
자. 예. 그래서 주주분들은 조금 좀 그 힘드실 텐데 지금 메디톡스가 네. 그 뉴스가 어제 장 6시에 나왔습니다. 오후에. 네. 6시 이후에 나와 가지고 시간에 거래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오늘 그래서 14%나 빠져요, 네.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까지 가봐야 되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태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지금 이 세 개 제품을 다 지금 걸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려감이 좀 커져서 네. 주가 좀 급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다른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오늘 인서니엔트가 이제 폐기물 업체인데 한 3%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카페24가 이제 이것도 언택트 관련 주자 한 2% 반등했고. 그 외 녹십자 셀이나 뭐 이쪽은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도 분위기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시총 상위주들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747포인트, 네. 예, 13포인트 0.5% 일단 반등은 했고 코스닥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9포인트 올라서 0.98%. 예, 어제 빠진 거에 한 반 정도까지 조금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투자자별 종합은 어제 이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는데 네. 어제 코스닥만 4천억을 샀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이게 코스피로 환산하면 한 2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거의. 왜 샀는지 아세요? 왜? 아 그들이 파니까. 아 그들이 사야지. 그죠. 예. 어제 외인 기관이 또 워낙 공격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아무튼 이제 개인 투자분들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코스피는 안 사요. 코스피는 네. 안 사는데 코스닥을 벌써 아침 시작부터 지금 5분 지났는데 58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코스닥으로 좀 집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그 어제도 강했지만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다 급등을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카, 그리고 전자결제주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골판지, 폐기물 이런 업체들, 또 갤럭시 부품주, 제약업체.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섹터들 대부분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카 업종이 압도적으로 좀 강하지만 그 밑에 대부분 업종들도 따라가고 있고 좀 빠지는 섹터는 이제 오늘 메디톡스하고 대응지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보톡스 관련주가 좀 제일 안 좋고요. 그 외에 뭐 모더나 관련주, 어제 모더나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 하락하고 있고. 근데 하락하는 섹터가 지금 뭐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네. 거의 전 업종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상승하고 있다. 1% 이상 오르네요, 일단. 예, 그래서 일단 이게 근데 이제 장 막판까지 이어지느냐가 문제죠. 그건 한번 좀 지금 분위기는 코스피보다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네. 네,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셨던 내용 또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조선주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보고서가 약간 네. 좀 상반되게 나와가지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선주들이 요새 좀 쉬곤 있지만 연말 그 수주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한국조선해양이 또 수주를 또 따냈고 네. LNG선 뭐 삼성중공업도 LNG선 2척 그러니까요. 4천억. 그래서 거의 4분기에 지금 몰아서 수주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체로 보면 그 조선업계 수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56% 정도 줄어든 수치니까 확실히 코로나 타격은 좀 불가피했다. 예. 다만 이제 그 클락슨 리서치 쪽에서는 내년도에는 약 72% 올해보단 증가할 거다. 일단 내년 전망은 굉장히 좋게 했는데 조금 이제 KB증권의 정동희 연구원께서는 조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쓰셨어요. 급하면 아, 체한다. 네. 뭐냐면 11월 이후로 지금 조선주들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특히 4분기 신규 수주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1에서 3분기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4분기에 몰아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 때문에 11월 이후로 조선업종 주가 상승도 현대미포조선이 한 80% 올랐더라고요. 네. 저점 대비해가지고 11월에만. 그래서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좀 그 주가도 좀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수주량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4분기 신규 수주 감안해도 지난해 연간 수주량의 62.5에서 71.1 그러니까 한 5개사 평균 내보면 7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연말까지 추가 수주를 감안해도 좀 작년을 뭐 넘어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급하면 좀 체한다.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주는 그래도 증가는 하지만 네. 성과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조선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해 말보다는 한 3.2% 정도 아직은 하락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결국 지금 도크를 채워야 되니까 일감을 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저가 수준은 나중에 결국 좀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은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수준은 그렇게 돈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약간 이제 너무 저가 수준 아니냐 그렇게 조금 그 평가 절하를 좀 하셨고 네. 반면에 대신증권의 이동원 연구원은 이제 조선에 좀 그래도 시각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것인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단 연말에 조선 사사가 지금 이제 11월 이후에 발주된 선박만 63척 9조 원을 지금 일단은 따냈고 네. 거의 이제 그 올해 연간 상선 수주 목표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단 이번 11월 한 달에 그냥 다 따냈다. 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수주를 따냈는데 일단 각사의 연간 목표치를 대비해보면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84% 정도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호중공업이 79%,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58%, 현대미포조선이 한 90%. 그러니까 현대미포가 90%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도 제일 높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목표치를 거의 달성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근데 수주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모잠비크 LNG선이 한 17척 정도 아직 남아있고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팡로이드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6척이 좀 그 옵션 물량 같은 이제 수주가 좀 남아있대요. 네. 연말에 조금 더 수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만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클락슨 성과지수는 한 달만 봤을 때는 0.4% 증가에 그쳐서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뭐 성과는 아직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성과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후행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워낙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게 컨테이너선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네. 발주가 늘어나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저가 수주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뭐 일단 조선업은 또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내년도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반영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선박 수주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확인이 되면 굉장히 내년에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말씀드리면 어제 그 11월 달 이제 유럽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삼성증권의 이제 장정훈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요. 일단 11월 월간 전기차 판매량은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도 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어려운데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기간 지금 유럽이 190% 증가를 했고 중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23% 네.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봉쇄에 들어간 독일이 무려 439%, 프랑스가 222%.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대신에 내연기관차는 안 팔린 거죠 한마디. 안 팔리고 다 전기차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누적으로 올해 전체 전기차는 262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은 10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3%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9월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대요. 한 12% 약간 감소를 했고 그게 이제 중국 차들이 보통 이제 이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가 많대요. 네. 그게 워낙 잘 팔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예,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출하량은 좀 전월 대비해서는 감소했다. 그리고 10월 데이터 기준으로는 그 CATL이 1등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LG화학이 2등, 파나소닉이 3등 이렇게 네.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분이 좀 쓰셨는데 일단 12월 들어서서 LNF가 1.4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GM과 LG화학 합작사죠. 네. 얼티밋 예, 배터리 거기에 양극재 이제 납품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됐다. 특히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전 세계 글로벌 소재 업체에 비해서 좀 비싸진 것 같다.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리고 내년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게 이제 종료되고 네. 4분기에 아마 이제 부각됐던 전기차 화재 리콜 이슈가 또 이게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도쿄 올림픽 앞두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도요다가 전고체 배터리 내년에 공개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약간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터리 업체들? 예.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보다는 그 재료 업체들 있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네네네. 이들 업체들이 글로벌 피어보다는 좀 비싸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그 CATL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싸고요. 왜냐면 CATL이 얼마 전에 보니까 시총이 120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LG화학이 57조 정도밖에 지금 아직 안 되니까 네. 뭐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배터리 업체보다는 좀 재료 업체들이 조금 비싸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일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은 맞으니까 뭐 조정 시에 좀 비중 확대하는 게 낫지 않냐. 좀 그런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만 연구원님이 사실 이거 월요일 날 썼던 건데 그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제목이 미래의 역사라고 해가지고요. 2006년, 10년, 그리고 21년 이런 이제 제목인데 네. 지금 현재 올해 4월부터 코스피가 지금 올라왔던 수익률을 보면 48%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2005년하고 9년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서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코스피가 45% 급등했었고요. 2009년 3월부터 12월, 2009년 12월까지 그때도 10개월간 49%가 올랐는데 네. 그 후로 어떻게 됐냐면 다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기 조정. 근데 조정이 크진 않아요. 조정의 폭은 2005년도 그때 이제 2006월 1월까지 올라갔을 때는 -3% 정도.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5% 정도니까 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다시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좀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좀 그 어떤 데이터인 것 같고 특히 이제 2006년하고 10년도하고 공통점이 네. 그때 이제 경기가 그 전에 안 좋아졌다가 네. 좋아지는 시기로 가면서 수출이 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교역량이. 그래서 우리 한국도 아마 내년에 글로벌 교역량이 좀 늘어나면서 경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뭐 데이터로 나온 좀 수치긴 한데 네. 한번 좀 참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은택 연구원이 이제 오늘 나온 자료인데 목표치를 올렸더라고요. 원래 좀 되게 강세론자긴 하신 것 같은데 코스피 내년 목표치를 3,20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높게 제시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대신증권이 3,06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일 네. 높은 게. 그래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배경은 일단은 이제 내년 순이익이 52% 정도 증가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제시를 했고 다만 내년 봄에는 조심은 해야 된다. 일단 증시를 좋게는 보는데 네. 내년 봄에는 아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일시적으로 네. 얼마나 축소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커지게 되고 중국이 약간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내년도 업황이 좀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할 텐데 네. 중국 당국이 지금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부채 위험 관리라고 여기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디레버리징을 또 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실제로 중국이 그걸 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좀 나오면 또 국내 증시에 이게 뭐 사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재개, 기술주 반독점 이런 좀 이슈들이 내년 봄에는 한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좀 좋게 보지만 네. 상반기 봄에는 조금 그런 리스크는 한번 좀 대비를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연초에는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연초 네네. 그런 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봄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부터는 네. 약간의 리스크는 좀 대비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네. 공통적으로 근데 다 겹치는 게 이제 너무 공매도가 다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다 악재를 알아버리면 사실 그건 또 악재가 아닌 거죠. 예, 아니 눈앞에 딱 뻔히 보이는 악재인데 에. 그럼 오히려 증시가 먼저 움직이든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언론 기사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내년 공매도 3월 재개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악재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쓰신 게 뭐냐면. 이제 투자 사이클하고 달러 약세 사이클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었대요. 그동안 보면 거의.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가 늘어나면 달러는 오히려 뭐 강세로 갔던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 둘이 겹칠 것 같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 이익이 급증을 했대요. 코스피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 왜냐하면 백신 나오면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네. 당연히 우리나라 그 반도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서 투자는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 뭐 대부분 내년에 또 달러 약세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겹치면 코스피이 아마 50%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투자와 달러 약세가 좀 겹치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시각이니까.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좀 좋은 그림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내년 하반기는. 네. 근데 봄에는 좀 조심하자. 약간 그런.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아직은 좀 멀리 남아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좀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뉴스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나인업은 아마 이제 거의 내년 1월 초로 그냥 확정이 된 거야. 1월 말로. 1월. 네. 네. 1월 S21이 1월 중순에 공개되고. 네. 거기에 아마 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펜은 아마 그걸 다 넣어주는 거 아니고 기사를 보니까 S 시리즈에 펜 들어간다고요? 네, S21에. 그래서 아마 원하는 사람이 그냥 따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그냥 노트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S21은 좀 약간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폴더블에는 펜 없죠? 폴더블에도 들어가요. 갤럭시 G 폴드 들어가. 3에 아마 가을에 들어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는 탑재된다고 합니다. 나 볼 때 폴더블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폴더블에 왜냐면 이렇게 크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해요. 네. 그죠? 그리고 노트는 얘기가 그때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다시 그냥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폴더블폰은 내년에 3개 나오고 네. 그거랑 별개로 노트는 나온다 만다 아직 이건 좀 불확실해서 내년에 3개나 나와요? 폴더블 네, 폴더블 3개로 늘린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갤럭시 S21 나오고 그다음에 그 G 플립이라고 이렇게 그 약간 여성분들 컴팩트처럼 아, 위아래로 접는 거? 네, 그거 네. 먼저 나오고 그건 우리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그거 네. 이제 연예인들이 쓰잖아요 드라마. 네. 아 근데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아 위로 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디자인이 우리는, 괜찮아서. 우리는 이게 좋아 이게. 예. 네. 쫙. 네. 그게 특이죠 사실. 아니 근데 50대, 50, 60대 제 고참들은 한번 쓰시니까 진짜 나보고 야 이거 아, 빨리 그래. 사라는 거야. 우리 통상 이러잖아. 이렇게 응?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크니까. 특히 주식하는 분들은 다 좋아하더라고. 그죠, 그죠. 아, 예. 패핑거 리스크를 줄인대. 예, 예, 맞네요. 네. 화면이 이게 그 거의 그 이 패드 정도. 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나 부럽. 예. 좋죠. 시간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살라 그래야지. 그리고 삼성의 그러니까 아까 애플카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러면 삼성 진출하는 거 아니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기사에는 어쨌든 안 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 한다. 자동차는. 뭐 예전에 트라우마도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기사 내용 보니까 저도 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만약에 해버리면 현대차하고 테슬라하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 싫어하겠죠. 너네 부품 안 쓰겠다. 왜냐하면 삼성이 삼성전기가 MLCC도 하고 삼성 SDI가 배터리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잖아요. 그러면 다 배제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현대차가 삼성 거 안 써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삼성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웬만한 그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서로 좀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우리나라도 배터리를 잘하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인데 네. 진짜 최종 완제품 있잖아. 완제품. 네? 전기차 좀 큰 브랜드 업체 하나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 현대차가 그걸 해줄 수 있을까? 네? 현대차가 일단 뭐. 잘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그림은 괜찮은 것 같아서. 예. 근데 일단 삼성이 할 수도 있죠. 물론 나중에라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부품에 대한 이제 그 매출이 좀 꽤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결정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정 내려도 아마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제가 뭐 이건 사심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비비고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 아니 어제 뉴스 보니까 비비고 만두가 매출액이 1조를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단일 상품으로. 아 만두 하나로? 만두 뭔가? 하나로. 네 만두 하나로 그냥 올해. 아. 비비고 전체 브랜드가 아니고 만두? 만두 비비고 만두로요. 와.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동차 반도체 제외하고 소비 품목에서 단일 품목 매출 1조는 처음이에요. 네.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 중에 그 1조 원 중에 4,200억이 미국 사람들이 먹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아,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데이터 보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네. 만두 팔아가지고 1조 벌었다는 게. 그만큼 아, 좀 옛날에 있긴... 올때 만두 삼포 만두였는데. 예. 삼포. 아 삼포. 우리 고향 만두 뭐 이런 거. 삼포 만두 몰라? 그 포장된 거예요? 네. 고향 만두가
고향만두 같은 거. 네. 예전에 그런 게 고향만두 좀 비싼 거고 삼포만두 좀 저렴한. 네. 근데 요새는 확실히 이제 비비고가 좀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여튼 마트 가보면 거의 아니, 만두는 비비고가 그 간편식 있잖아. 예. 거의 장악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1000조 받고 한 번 더 한다. 그런 얘기 좀 있긴 있더라고요. 내년 초에 추가 부양책, 3차 부양책. 1000조 쓰고 또 쓴다고요? 이번에 2차 부양책 통과됐는데 네. 자기 당선되면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 좀. 이러면 증시에 나쁠 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뒷감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이든도 급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경기 살려야 되니까 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내년에 3차 부양책 한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그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그게 올해 끝나거든요. 네. 2년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펀드가 2018년도에 나왔던 건데 네. 그때 공모주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펀드 규모도 지금 거의 4조 원까지 커진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소득 공제가 좀 가능한데 원래 올해 말에 끝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2022년까지 2년 연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약간 긍정적인 재료고 네. 이게 공모주에 무조건 30% 우선 배정해 주거든요. 네. 이 펀드는. 그래서 굉장히 내년도에 또 공모주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내년에 또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제도 개선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내년에도 좀 핫하지 않을까. 특히 내년에 크래프톤, 뭐 카카오뱅크, 네네. 카카오 뭐 페이,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대여급들이 또 줄줄이 포진하고 있어서 네. 내년도 IPO 시장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네. 요상. 자, 지금 현재 상황 코스피는 2,747.75. 아, 오늘 이렇게 염 차장님 보내기가 싫지. 그냥 가시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고. 하락 반전하면 안 되는데 코스닥은 933.73. 우리 저 납회가 언제죠? 30일인가요? 30. 예. 30일 날까지는 온 장이 다 있어요. 30일. 네. 예, 장이 다 예, 있는 거예요. 다 열리죠. 예. 그날까지. 그냥 30일까지는 그냥 계속 해볼까? 네. 근데 오늘은 이게 장 분위기가 좀 안정적이어서 네. 충격은 이게 진짜 안 좋은 장이면 오늘 같은 날도 아침에 갭 뜨고 바로 밀어버려요. 밑으로 쉽시 꺾이는데 근데 저도 올해 장 느끼면서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버렸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이렇게 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저는 이제 뭐 데일리 시황이나 뭐 이렇게 며칠짜리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저도 그렇고 정프로도 그렇고 염차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시청자들 청취자들 투자자들이 그냥 2020년만이라도 에? 마지막까지 좀 훈훈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그게 너무 강해서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집착 안 하는데 2020년 올해는 네. 진짜 다 정말 주식시장이라고 또 훈훈하게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네. 이 코로나에 막 이러니까 그죠. 또 사실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한 거니까 막판에 막 어지럽게 끝나는 것보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걱정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번에 어떤 이제 유튜브 방송 보니까 또 가치 투자 또 유명하신 분들도 몇 분 나오셔서 얘기한 거 좀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 개인 투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결과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07년도로 돌아가면 그때 진짜 적립식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아 이제 주식 간접 투자 상품으로 우리도 개인도 돈 벌 수 있구나. 근데 무참히 또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네. 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네. 기껏 이렇게 이제 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네. 또 안 좋아질까 봐 네. 그걸 좀 걱정은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쪼록 좀 내년까지 이 분위기가 저도 계속 좀 잘 이어져서 네. 좀 이 주식 투자해서 정말 재테크로 이제는 도박이 그러니까. 아니라 진짜 투자로 돈 벌 수 있구나. 그런 게 그런 좀 원년이 올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 네. 그게 되면 저는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본인이? 동학개미 운동. 아 동학개미 운동.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2022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네. 해로 기록될 거예요. 네네. 네. 네. 자 그런 해가 되기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보내드리십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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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수사원 우리. 염승환 사장님. 우수사원이란 통상 제가 인사를 해본 사람이잖아. 네. 임원으로서 우수사원의 다음 스케줄은 승진입니다. 대체로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명분 축척이라고 봐요. 염승환 부장 호소인 네. 부장 예정자 네, 우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명으로 진이라고 하죠. 부장진. 네. 아 근데 아.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네. 네, 여러분 덕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또 여기 3% 나와서 네. 또 잘 풀려서 아유.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